잘 듣는 것 같나? 안녕하십니까. 지금 터키 동계훈련인데 마케팅 팀에서 이제 저희 황문계 고민 상담소라고 이름을 붙여주셔가지고 방 돌면서 고민이 어떤 고민 선수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동계훈련에 얘기도 들어보고 또 자기 소개하는 시간 새로운 선수들 찾아보겠습니다. 출발.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걸 찍어야 되는데 이제 황문기의 고민 상담소라고 왜 이렇게 어두워? 불 좀 켜주세요. 고민 상담해 주신다고요? 예. 불 좀 켜주세요. 자기소개랑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성이고요. 27입니다. 올해 몇 번이죠? 저는 6번입니다. 아, 6번 또 좋은 번호를 다셨군요. 이석이가 원래 제 번호를 좀 뺏으려고 했었어가지고. 이석이 몇 번을 했어? 88번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니야, 장난이었어요. 어, 일단 그럼. 올 이번에 동계 터키로 네. 딱 왔는데 고민 있나요, 고민? 한식 먹고 싶은 게 제일 고민이야. 많이 힘들어서 드시고 싶을 텐데 그게 제일 고민이죠. 없으니까. 그래, 올 시즌 뭐 각오나 이제 팬분들한테도 한마디 하는 게 이게 국룰 아시죠? 좋은 성적 얻어서 팬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즐거운 경기를 보시고 저희도 그런 오시는 만큼 좀 잘 보답해드리는 게 올해 각오 목표입니다. 그 제가 강원에 처음 왔을 때 그 저의 등번호랑 이름 마킹한 사람한테 무슨 이벤트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뭘 드렸잖아요? 저는 유니폼 제가 제 거 드렸거든요. 뭐 이석 선수도 뭐 뭐 뭐 있나요? 되게 그거네. 그래도 팬분들 저도 유니폼을 좀 드리는. 오, 너를 딱 그분. 오, 내가 이거 꼭 넣어달라 할게. 네, 그 저도 형처럼 무기 형처럼 그렇게 좀 멋진 선수가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안 멋지고 일단 오케이. 지금까지 김희석 선수였고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옆으로 와서 이번에 또 새로 왔죠. 자기소개 한 번만. 저는 이번에 강원으로 이적하게 된 미드필더 김광국이라고. 아, 올해 몇 번으로? 저는 18번. 22번 하고 싶었는데 네. 늦게 합류했다고 18번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18번 되게 좋은 번호예요. 18번 좋죠. 네. 고민이나 그런 거 있나요? 고민이요? 고민은 지금 동계 여기 온 지 2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그럼 모든 선수들한테 고민이고 약간 강국 선수만의 이제 고민 같은 저는 고민은 딱히 없고 지금 훈련하고 여기 팀에 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너무 훈련도 재밌고 네. 여기 동료들도 너무 적응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해가지고 딱히 고민은 어떤 선수가 제일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줬죠? 문기는 아니야 장난이고 문기가 네. 좀 동갑내기 친구들이 문기도 그렇고 뭐 우석이, 지훈이 이렇게 잘 챙겨줬고 그치 석영이 형, 구경이 형, 또 영빈이 형도 좀 인수 형도 그렇고 그치 형들이 좀 잘 챙겨주셔서 적응하는데 좀 수월했죠 그래도 아, 또 팬분들한테 각오나 좀 이벤트성으로 조금 뭐 해드릴 수 있는 거 뭐 아까 유니폼 드린다면 저는 축구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화? 네. 사인 무조건 꼭? 사인 네. 필요하시면 사인해서 아예 무조건 사인을 해주세요. 네. 잘해봅시다. 네. 오케이. 예. 이제 다음 방으로 고생이 많다, 문기야. 역시 부지장이야. 다음 방을 와, 이 방 제일 깨끗하네. 와, 또 와 이렇게 축구 보고 있는 방은 처음이네. 작년에 김포에 있다가 올해 강원 FC로 이적하게 된 박정열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등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는 21번. 21번. 네, 네 그것도 사연이 있었죠?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늦게 합류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미 다 선정을 했더라고요. 네. 등번호를. 그래서 네. 뭐 남는 번호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뭐 21번도 저도 뭐 만족한 등번호이기 해서 네. 뭐 올해는
묻는 애한테 21번으로 달고 뜰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 팬분들 중에 이제 형의 이제 마킹을 하고 오신 팬분들 중에서 형이 딱 한 분한테 해줄 수 있는 이벤트. 저는 뭐 제가 아무래도 꼬깃하다 보니까 뭐 장갑? 뭐 그거 그거는 뭐 모르겠고 일단 장갑. 네, 장갑 정도 드리는 네, 걸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선물로 드리죠. 송준석이라고 하고요. 24살입니다. 아, 24살? 이거 웃기긴 한데 지금 황문기의 고민 상담소라서 일단 고민이 있나 없나 또 힘든 점. 힘든 점이요? 일단은 지금 동결을 와서 한국 음식 못 먹고 있는 게 조금 힘들구나. 저는 지금 딱히 고민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청효 형이랑 같이 룸메이트 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청효 형이요? 잠시만 뭐라고? 청효 형이 너무 잘 말이 없겠지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힘들어. 아 많이 시켰어? 제가 다 해야죠. 아 그치. 준석이도 이제 이런 거 할 때가 됐잖아. 뭔? 너의 마킹을. 아 예. 네. 해주신 분들께. 훈련복에 선수단 사인을 받아서. 오 선수단 사인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니 유니폼에다 선수단 사인을 받은 거 어때? 네가 하나 해가지고. 아 그쵸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잘해보자고. 롤모델. 롤모델이 누구야? 황문기 앤 윤석이. 나 아니었잖아 원래. 앤 유인수. 원래 아니었잖아. 다라다라따. 이제 까불이 우리 까불이. 안녕하세요. 현대고 후배. 이번에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이적해온 25살 이기현입니다. 고민이나 뭐 힘든 점이나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뭐 힘든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다 뭐 적응을 빨리 해서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일들만 있는 거. 최근에 족구를 했는데 또 제 대표님이랑 이제 대결을 했는데 이제 또 대표님이 되게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덕분에 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볼을 거의 한 그치. 게임에 한 두세 번 찰까 말까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유튜브를 좀 많이 챙겨 보고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또 족구를 원래 스위퍼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또 볼을 이제 띄워놓고 해서 이제 또 공격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그거를 보고서 또 가만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뒤에서 공격 본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형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너의 유니폼을 마킹을 하고 오신 팬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경기장에. 그렇죠.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해주실 거나 뭐 이벤트 같은 거. 뭐 식상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축구 선수면은 축구화가 제일. 그렇지. 축구 선수들한테 제일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뭐 새 축구화를 하나. 아니 팬분들은 새 축구화 별로 안 좋아해. 아. 너가 신었던 걸 한 경기라도 신었던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거랑 형이 하나 해가지고 유니폼 유니폼도 네, 드리고 해가지고 네. 그분한테 축구화 유니폼 네. 네가 제일 커 지금. 그렇죠. 근데 뭐 발에 냄새가 난다는 거는 뭐 아 그건 괜찮아 이해 너를 네. 땀 흘리고서 이제 그치 네. 그만 얼마나 더 노력을 같이 한 축구화야. 네, 욕만 안 해주시고 받아준다면 언제든 드리려 자기 소개랑 좀 해주십시오. 강원 4년차 중참이 된 김대우라고. 아 그쵸. 고민 같은 거 있을까? 일단 제가 방을 혼자 쓰고 있다가 그치 이제 기억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오자마자 텐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오자마자 이제 말이 많아져가지고 방 분위기가 좀 화사하고 되게 좋네요. 책이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도 이제 4년차잖아 이벤트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죠. 그치. 이제 할 때가 됐다.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만약 홈 유니폼을 하셨으면은 제가 어웨이로 어웨이를 드리고. 오 좋다 좋다. 어웨이 홈이나 어웨이 둘 중 하나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서. 그치. 책 한 권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책 한 권으로. 네, 오케이. 아무래도. 너가 감명 깊었던 네, 그런. 네가 무조건 읽었던, 읽었던 책 중에 오케이. 네. 이 방이 좀 이벤트가 좀 크네요. 그래도 두 개씩이나 하고 통이 크죠. 네. 마음씨가 넓습니다. 아무래도 공공들은 이제 정이 많다 보니까 제가 빵빵 년생들인데 그래도 젠틀하고 잘. 제가 생각하는 공공 년생들이랑 많이 다르긴 한데 일단 그럼 다음 방으로. 빠이빠이. 이제 시간이 조금 이렇게 된 관계로 마지막.
나의 룸메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어, 뭐 보고 계셨어요? 아, 동네 속성이라고? 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FC 윤석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힘든 일이나 고민이나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얘기를 주고받는 이런 컨텐츠거든요. 해외에서 4주는 조금 처음인 것 같아요. 해외에 전주련 4주 온 거는 처음인 것 같긴 한데. 또 유럽 EPL 출신이잖아요. 또 형이 또 유럽 거의 밥을 누구나 적응 못해서 이제 한식이 그립다고 하시는데 석영 형 같은 경우는 그립지가 않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형 뭐 잘 먹은 거 보이잖아. 지금 약간 2주가 지났는데 좀 물리고 있어. 아, 많이 물리죠. 조금 물리고 있는 상태고 뭐 그래도 굉장히 건강하게 먹는 거 같아. 맞아. 너도 알게 알다시피 너랑 맨날 늘 같이 한상에서 먹지만 그래도 되게 그 건강하게 먹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건 좋은 거 같고. 하지만 또 막 집밥이 그리운 건 사실이지. 아, 또 한국에서 또 아들이랑 아버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형의 유니폼 마킹하신 분들 중에 한해서 한 분을 꼽아가지고 이벤트식으로 좀 참신하게. 또 형이 이벤트 남자잖아요 또. 네. 기회가 될 때 뭐 커피 한 잔 사드릴까? 오? 오 이거 좋다. 그렇지. 오 이건 진짜 다음에 뭐 저희 훈련 끝나고서라도 이게 기회가 된다면 뭐 커피 한 잔 하면서 또. 오. 거기서 또 왜 막 수많은 선수들 중에 이렇게 했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 감사하니까. 그럼 올 시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롤 모델. 아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야. 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에 부주장이 된. 우리 부주장 이광연 또 재계약을 했죠 강원을 위해. 자 자기 소개 일단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또 재계약을 해서 이제 6년 차 원클럽맨으로 향하고 있는 이광연입니다. 우리 광연이 이게 컨텐츠 이름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동계훈련 때 이제 황문기의 고민 상담소라고. 이번에 동계훈련 때 뭐 고민이나 뭐 이런 게 재밌는 에피소드나 뭐 에피소드? 이런 또 구경이랑 쓴 주장이 또 다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구경이 형의 다른 모습. 구경이 형이 되게 뭔가 묵묵하고 되게 주장답고 사실 무게감이 있어 보이겠지만 룸메이트로 본 룸메이트로 보는 나는 아직 애 같은 경향이 조금 아이 같은 경향. 장난도 많이 치고 장난 엄청 많이 치고 장난 꾸러기예요 꾸러기. 장난 진짜 꾸러기고. 근데 진짜 나이 차이가 안 느껴져. 아 진짜? 완전히 이제 이거는 단골 질문이긴 한데 이제 너의 마킹을 하신 분의 중에 한 분 뽑아가지고 이제 이벤트성으로 워낙 넌 잘하긴 하는데 또 이벤트성으로 해드려야. 아 내가 진짜 저거 진짜 아끼는 장갑이었거든. 아 그래? 응. 그게 너한테 되게 좋은 추억이 있을 거 아니야. 저게 플레이오프 때부터 계속 해왔던 장갑이야. 그분한테 이제 네. 장갑을 드린 장갑을 드린 거죠. 사인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팬분들한테 이제 각오나 이제 한마디 부주장으로 소감도 같이 해주면 좋고. 제가 축구 인생 처음 부주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는데 뭐 부경이 형 필두로 영빈이 형, 문기 형 뒤에서 제가 뭐 해야 될 것들, 뭐 굳은 일들, 힘든 일들은 제가 열심히 뒤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마지막 시즌 끝날 때는 다 같이 그냥 웃으면서 마음 졸이는 일 없으면서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작년에 다 같이 웃긴 했어. 다 같이 웃긴 아니 형 울었잖아. 아 그건 그만 얘기해. 아 그거 웃고 있었는데. 아,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저희 캡틴. 아 제가 형 좋은 말 많이 했어요. 형 좋은 말 많이 했는데요. 뭐라고 우리 캡틴 빨리 앉아주세요 일단. 뭔데? 안녕하세요. 강원FC 한국경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지금 주장을 맡게 됐는데 또
또 동계 훈련 때 이제 고민이나 뭐 힘든 일이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 그걸 내가 얘기한 거라고? 네. 그럼 제가 얘기 제가 MC잖아요. 아, 힘들었던 거? 네. 운동 양이 좀 많기 때문에 피지컬 코치가 그 마지막에 뛰는 건 좀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 그 마리갈이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는데 진짜 그거 하면 엉덩이 근육이 다 올라와요. 좀 힘들긴 하죠. 네. 네. 올 시즌 또 번호는 제가 88번을 하고 싶어요. 아니 왜? 아 진짜. 아 근데 황문기 선수 88번은 건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 네. 건들지 마세요. 88번. 88번은 못했고 아무도 8번을 안 하더라고요. 못하는 거죠. 아니, 아니, 이거는 직권은 저 직권은 남는 8번은 8번이 남아가지고 8번을 하게 됐습니다. 외적으로 이제 광현이랑 같은 룸메이트 하면서 광현이요? 팬분들은 모를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약간 지금 선 근데 이런 게 공개되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선을 아, 지켜야 돼가지고 아, 그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 근데 광현이가 이제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광현이가 네. 이제 형이랑 쓰면서 에피소드가 광현이는 이제 묵직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아이 같다 애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그걸 아이 같다라고 바꾸긴 했거든요. 애 같다. 애 같다. 뒷담을 깠네요. 솔직히 누가 선배인지 모르겠어. 광현이랑 있으면서. 아 근데 그건 맞아요. 그렇잖아. 광현이를 잘 모시고 있지. 광현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이제 마무리를 할 차례인데 이제 올해 식상하지만 올해 팬분들한테 각오는 한마디만 해주시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뭐 쉽지 않은 리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처럼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옆에 있는 황문기 선수를 중심으로 아니 뭘 내 중심이에요 아니, 우리 감독님 중심으로 가야죠 모든 선수 다 같이 이제 스태프들 다 포함을 되기 시작해서 당연히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경기장에 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캡틴. 홍문기의 3단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끄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받고 정작 중요한 저희 부지장인 홍문기 선수를 빠뜨렸네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잡고 홍문기 선수 인터뷰하러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년차가 돼가고 있는 강원 FC 88번 홍문기입니다. 야 올해 이제 고민 처음 이제 부장을 하게 됐는데 잘 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광현이랑 국경이랑 형이 잘 도와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큰 고민은 아니지만 그런 게 조금 고민이지 않나 고민이 그 어쨌든 뭐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이죠. 그리고 그거는 팬분들한테 뭐 공약을 또 이런 거 안 하면 또 섭하지. 그 컨텐츠가 있었어. 작년에 시끄러운 문기차에 안에 같이. 와 문기 너무 말이 많아. 드라이브인데 커피도 뭐 드라이브 술에서 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드라이브 데이트? 아 팬분이랑 너무 좋은데? 그래서 유니폼도 드리고 그분한테 이제 진짜 문기가 드라이브 할 때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유니폼은 당연히 한 분한테 가는 거 아니야? 다섯 분? 와 다섯 분? 팬분들하고 한마디 할까? 형이 진행하는 거야? 확실히 MC가 바뀌니까 진행이 참 어렵고 역시 문경이 참 잘하는 것 같아 일단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네. 올 한 해 또 제가 또 무거운 직책을 맡았는데 또 책임감을 더 가지고 경기장에 나선다면 진짜 저만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강원 FC라는 엠블럼과 이제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죽기 살기로 할 것이고 또 좋은 성적으로 올 시즌을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답해 드리게 되니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끝. 안녕, 감사합니다.